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하이스피드 링크 구성 요소들을 합쳐서 전체 하이스피드 IO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완성하고 전체 시스템의 특성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드리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이스피드 링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에러 없이 잘 전송됐는지를 의미하는 빗 에러 레이트, 줄여서 BER이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요.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BER이 0이 되겠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여러 노이즈가 섞이게 됩니다. 트랜시버 쪽에서 볼티지 노이즈, PLL의 타이밍 노이즈도 있고, 채널의 프리퀀시 디펜던트 로스에 의한 ISI, 그리고 터미네이션 미스매치로 인한 리플렉션, 또 인접한 채널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크로스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신부에서는 리시버의 오프셋, 그리고 CDR이 복원한 클럭의 타이밍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각 구성 요소에 노이즈가 포함이 되고, 이런 노이즈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노이즈는 확률에 따르는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빗에러를 발생시키는 상황도 결국에는 확률로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링크의 확률적인 특성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링크의 성능을 나타낼 때 노이즈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를 보이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 많이 쓰이는 지표로는 이미 보셨던 아이 다이어그램, 지터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BER 베스트업 그리고 지터 톨러런스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BER 베스트업은 또다시 샘플링 타이밍에 대해서 측정하기도 하고, 레퍼런스 볼티지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샘플링 타이밍에 대해서만 측정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최적의 샘플링 타이밍에서 벗어났을 때 BER이 안 좋아질 텐데, 얼마나 민감하게 안 좋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타겟 BER을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면, 이 타겟 BER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오프셋의 범위, 즉 마진을 의미하는데, 이 마진이 넓을수록 안정적인 링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터 톨러런스 커브는 시스템에 일부러 지터를 넣었을 때 얼마나 잘 견디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클럭 타이밍에 사이누소이더 지터를 넣어서 지터의 주파수에 따라 견딜 수 있는 최대 지터의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로 볼수 있는 것은 CDR의 밴드위스로 여기 보통 꺾이는 지점까지를 CDR의 밴드위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매트릭스는 보다 긴 시뮬레이션 타임 동안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BER 베스트업이나 지터 톨러런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이나 지터 파라미터를 수입하면서 BER을 측정해야 하는데, 타겟 BER도 매우 낮고 수입 파라미터 값마다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런타임이 더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X모델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스태티스티컬 시뮬레이션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몬테카를로에 의해서 실제로 빗에러가 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 정보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라서 보다 짧은 시뮬레이션 타임으로도 BER 같이 낮은 확률의 통계적인 정보도 신속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모델은 신호를 함수로 표현하고,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의 조합으로 변환하고, 신호에 첨부하는데요. 스태티스티컬 시뮬레이션 모드를 켜게 되면, CDF 확률 정보를 더 넣고, 확률 정보가 있는 신호들이 전파되면서, 전체적인 확률까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하이스피드 IO 경우에 채널에 통과한 볼티지 노이즈, RX 클럭에 찍히게 되는 지터, 리시버 자체의 노이즈, 이런 노이즈들이 BER을 결정하게 되는데, 각각 노이즈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조합을 해서 최종적인 노이즈 분포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시전 트레숄드에 따른 BER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에러가 난 데이터 개수를 가져다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포도에서 바로 BER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차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랜스미터랑 리시버를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해 둔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X모델에서는 어떻게 노이즈를 넣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럭젠 프리미티브에는 RJ RMS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값을 랜덤 지터 RMS 값에 넣을 수 있는 파라미터고요. 클럭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랜덤 지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젠 프리미티브로는 볼티지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는데,
DC-GEN에도 파라미터로 노이즈를 추가해 주시면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 RX는 컴페어 프리미티브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STD 노이즈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인풀 리퍼드 노이즈, 즉 입력에서 보이는 등가 노이즈를 파라미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컴페어 프리미티브의 스태티스티컬 심을 위한 기능이 있어서 입력을 레퍼런스와 비교하여 0과 1을 판단하는 건 똑같은데 이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입력 신호의 확률 정보가 있으면 0과 1에 대한 확률도 계산을 합니다. Prove VR, Measure VR은 이 확률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프리미티브인데요. 데이터의 현재 시점에서 몬테카를로 VR이랑 확률 정보로 계산한 VR을 알수 있습니다. 각각 빛 에러, 빛 언더바 에러와 PIB 언더바 에러로 출력이 됩니다. 두 프리미티브의 차이를 보면 먼저 Prove VR이 있으면 이런 빛 에러, PIB 에러가 CIW 창에서 로그로 바로 보여주게 되고, Measure VR이 있으면 출력 포트 빛 에러랑 PIB 에러가 있어서 이런 계산된 확률을 가지고 후처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탯심 라이브러리에서 TB 언더바 BER의 스케미틱을 열어주시면 아까 자료에서 보셨던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클락젠 프리미티브를 클릭하고 Q를 눌러보시면 말씀드렸던 RMS 랜덤 지터를 넣어주는 파라메터들이 있고 사이너소이드 지터를 추가할 수 있는 파라메터들 그리고 페이지 노이즈를 설정하는 파라메터들을 함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젠 프리미티브도 마찬가지로 Q를 눌러 속성을 보시면 출력할 DC 밸류랑 그리고 노이즈의 RMS 값을 추가할 수 있는 파라메터가 있고 DC 젠 프리미티브를 보시면 같은 파라메터를 설정할 수 있어서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페어 프리미티브를 보시면 STD of input referred noise가 있는데 여기에 값을 넣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력 쪽에서 보이는 등가 노이즈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체크된 아이콘을 눌러서 테스트 벤치 에디터를 켜주시고 시뮬레이션을 해줄 건데 여기 스태티스티컬 모드 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률 정보 계산이 필요할 때는 이 모드 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반대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크를 풀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의 시뮬레이션 시간 차이가 있어서 풀어주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좀더 세이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Prove VR이 있어서 CIW 창에 그 VR 정보가 로그로 뜨게 되는데 전체 받은 데이터 개수 그리고 그 중에서 에러가 난 데이터 개수 그리고 몬테카를로 VR과 스태티스티컬 VR이 출력됩니다. 바다는 데이터 중에 에러 난게 없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몬테카를로 VR은 0으로 출력이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 계산을 한 VR은 특정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비어에서 측정된 빛 에러와 그리고 PIB 에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 에러는 현재 데이터가 에러인지 아닌지를 1과 0으로 나타내는 디지털 타입의 출력 값을 대고 있고요. PIB 에러는 확률 값을 알려주는 실수 값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틀린 값으로 받아들여진 건 없지만 확률 분포를 통해서 측정한 BE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일정한 확률을 출력되고 있는데 0과 1에 대해서 노이즈 분포도는 동일한데요. 트레숄드가 두 레벨의 중간 값으로 설정되게 되면 데이터 값에 관계없이 같은 확률을 갖게 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threshold 레벨을 변경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예제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DCGEN의 파라미터를 수정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서 BER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퍼런스 값을 20mm로 변경을 해서 저장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결과 파형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측정한 BER은 마찬가지로 계속 0이 나오는 반면에 확률 정보로 계산한 BER은 계속 변하는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측정되는 값이라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밸류를 바꿈으로 인해서 0을 보내느냐 혹은 1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노이즈 값을 갖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다른 BER이 측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 1을 보냈을 때는 1.8 마이크로로 BER이 측정되고 있고, 0을 보냈을 때는 소심 나노 정도의 낮은 BER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IW 창에서 로그를 보시면, Statistical BER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 값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두 확률의 중간 값으로 추정이 됩니다. Prove BER, Measure BER에는 External과 그리고 Internal 모드가 있는데, BER을 측정할 때이 데이터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익스터널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인트를 선택하게 되면 설정한 랭스에 따라서 PIBS 패턴을 내부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와 지금 입력되는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레퍼런스 데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드를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Prove BER이랑 Measure BER 사용하는 트릭인데요. 제가 입력 데이터랑 비교하게 되는 레퍼런스 데이터를 EXT 모드를 써서 외부에서 입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레퍼런스 데이터 자체를 생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측정할 수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저희 예제 중에 이렇게 Prove BER의 입력 데이터와 레퍼런스 입력을 묶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당연히 실제적인 빛 에러, 몬테카를로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스피드 링크에서는 BER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현재 받은 데이터가 사실 거의 틀릴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서 입력 데이터를 그 자체로 레퍼런스로 사용할 만큼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몬테카를로 BER은 발생하지 않지만, X 모델을 통해서 확률적인 BER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dout이랑 dout underbar os라는 신호를 Prove BER에 넣고 있는데요. 하이스피드 링크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애초에 데이터 수신하는 패스를 미리 두 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스로는 RX가 설계된 대로 이상적인 상태에서 복원한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RX 구성 요소에 오프셋을 군데군데 추가하고 이 상태로 보관한 데이터를 출력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프셋이 없는 데이터를 레퍼런스라고 보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오프셋이 있는 경우의 데이터 여기서 dout underbar os를 비교를 해서 빛 에러와 PIB 에러를 측정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이스피드 링크 구성 요소들을 모두 합쳐서 전체 하이스피드 시스템을 구성한 모델입니다. 하이스피드 링크 라이브러리에서 하이스피드 링크 스케미틱을 열어보시면 모델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TX 이퀄라이저, PLL, 채널, RX 이퀄라이저, CDR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리해 보자면 PLL은 정확한 타이밍에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깨끗한 클럭을 생성하고, 커런트 모드 트랜스미터가 이 클럭에 맞춰 데이터를 채널로 송신하게 됩니다.
채널 보상을 위해서 프리 엠퍼시스 이퀄라이제이션이 적용되어 있고, 채널은 T라인 프리미티브로 모델이 되어 있는데, 채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실제 채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반사파를 막기 위해 터미네이션도 되어 있습니다. RX에서도 CTLL을 이용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CDR이 데이터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스피드 링크 컴포넌트들 말고 신호 중간중간에 끼워져 있는 프리미티브들이 있는데요. 풋셋을 넣어주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TX는 PLL의 출력에 지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딜레이 투 클럭 프리미티브가 추가되어 있는데, PLL에서 생성한 원래 클럭이랑 그리고 딜레이 입력 값을 넣어주게 되면 입력한 딜레이만큼 클럭이 지연되게 되고, 이 지연된 클럭으로 트랜스미터를 구동합니다. RX에서는 제가 데이터 패스를 두개 만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래 D-out은 원래 CTLE랑 CDR을 통과해서 출력되는 데이터고, 위에 D-out-OS에서는 샘플러에서 레퍼런스를 파라미터로 정해진 오프셋과 노이즈가 추가된 값으로 레퍼런스를 지정을 하고, 타이밍도 CDR이 복원한 클럭에 딜레이 XB 프리미티브로 지연을 시켜서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의 스케매틱 뷰를 보시면 PIBS 젠으로 데이터 패턴을 넣고 있고, 여기 사인 젠으로는 PLL에 클럭 딜레이를 입력을 해서 사이너소이덜 지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BER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브와 그리고 TX, RX에서 출력하는 클럭의 주파수와 페이지를 측정하는 프로브들이 있습니다. 이 스케매틱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델을 직접 열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피드 링크에서 TB 하이스피드 링크 셀에 들어가 보시면, 스케매틱 뷰랑 그리고 준비된 테스트 벤치 뷰들이 있는데, 먼저 스케매틱을 열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자료에서 보셨던 거랑 동일한데,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DUT를 더블 클릭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서 Edit 모드 파라미터 버튼을 눌러 보시면 파라미터 정의된 걸볼수 있는데, 채널 노이즈, RX 노이즈, V 오프셋, T 오프셋 있습니다. 채널 노이즈는 RX의 레퍼런스 볼티지를 생성하는 DC젠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고, RX 노이즈는 컴페어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와 그리고 CDR도 Q 눌러 보시면 같은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어서 RX가 데이터를 샘플할 때 보이는 입력 쪽에서의 등가 노이즈를 반영하고 있고, V 오프셋은 RX가 데이터를 샘플할 때 레퍼런스의 볼티지 오프셋이고, T 오프셋은 클럭의 타이밍 오프셋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 게 T 오프셋은 초 단위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E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 보시면은 여기서도 파라미터 설정 값을 볼수 있는데, V 오프셋, T 오프셋 아까 쓰였던 파라미터들 있고, 네, 여기선 T 오프셋이 UI 단위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클릭하시고 Q 눌러 보시면 V 오프셋은 똑같이 볼티지 단위라서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T 오프셋은 여기서 입력할 때는 UI 단위고 안에 들어갈 때는 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세컨드 단위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프리퀀시 값으로 데이터 레이트 값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벤치 에디터 눌러서 시뮬레이션 실행해 볼 건데요. 먼저 시뮬레이션이 빨리 끝나는 TB 락킹이나 아이 다이어그램, 지터 히스토그램, BER은 같이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볼 건데, 여기서 TB 베스트업 TMV 의미랑 지터 톨러런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테스트 벤치들이라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냥 먼저 실행해 두시고 나중에 결과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락행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시뮬레이션 실행해 주시고 결과 보겠습니다. TX 클럭의 페이지와 RX 클럭의 페이지를 플롯하고 있고요. TX 클럭이 PLL이 락을 하면서 세트된 페이지를 갖게 되고, RX 클럭도 CDR이 락을 하면서 페이지가 특정 값으로 세트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나노면 충분히 락을 하는 시스템이 락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터 히스토그램 시뮬레이션 실행해보고 결과 보겠습니다. 다 웨이브폼을 보기 위해서 커멘트 파일들이 다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지터 히스토그램은 TX 클럭과 RX 클럭에 지터 히스토그램을 플롯해주는 명령어를 넣어놨는데 시작 시간을 아까 보셨을 때 200나노면 충분히 락을 하기 때문에 200나노부터 보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다 돌았으니까 웨이브 폼 열어보겠습니다. 네, TX 클럭의 지터 히스토그램이고, RX 클럭의 지터 히스토그램입니다. TX 클럭은 가우시안 분포도를 갖는 지터 히스토그램을 볼수 있는데, RX에서는 뱅뱅 CDR에 의해서 특정 값에서 지터를 더 많이 분포하는 이런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아이 다이어그램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 다이어그램은 여기 모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채널의 출력과 CTLD의 출력을 비교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웨이브 파일 열어 보시면 여기서 채널의 출력인 I와 아웃이랑 그리고 CTLD의 출력인 EQ 아웃을 측정하고 있고 16GBps에 맞는 피리오드 값을 넣어주고 시작 시간은 마찬가지로 200나노로 인가했습니다. 네, 채널 출력과 CTLD의 출력인데, 육안으로 보이기에도 아이 오프닝이 많이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BER을 돌려보겠습니다. BER은 기본적인 세팅으로는 0.1이 되어 있을 텐데, 먼저 0으로 놓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로그 창에서 계속 보셨을 수도 있는데, Pro BER이 출력하고 있는 BER 결과를 보시면, 받은 데이터 중에 에러가 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몬테카를로 BER도 0이고, 너무 낮은 BER이라서, 스태티스티컬 BER도 0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T 오프셋을 0.1 UI로 변경을 해서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같은 데이터, 같은 개수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리고 이때 에러난 데이터는 또 하나도 없는데, 몬테카를로 BER은 0이고, 스태티스티컬 BER은 특정 값을 출력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프셋의 변화함에 따라서 BER이 변하는 거를 볼수 있는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테스트 벤치가 TB 베스트업입니다. 일단 자료에서 좀더 설명드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타이밍 오프셋에 따라서 BER이 변하는 걸 TB BER 테스트 벤치로 봤는데, 전체적인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타이밍 오프셋에 대한 커브를 그릴 때에는 여기 타이밍 오프셋을 수입해 가면서 BER을 측정을 하고, 또 RX의 레퍼런스 볼티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볼 때는 볼티지 오프셋을 변경을 하면서 BER을 측정을 해서 두 오프셋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TB 베스트업 TM과 TB 베스트업 VM이 그 BER 베스트업을 측정하는 테스트 벤치입니다. TM이 타이밍 오프셋을 수입하면서 타이밍 마진을 측정하는 거고, VM이 볼티지 오프셋을 수입하면서 볼티지 마진을 측정하는 테스트 벤치입니다. 둘이 비슷한데 TM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맨드 창 보시면 X 모델 명령어로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measure best top high라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기본값이고, 여기 추가로 --- probe 하고 인자를 추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인자 값은 그 BER을 측정하고 있는 프로브 BER의 인스턴스 이름인데요. 클릭하고 Q 눌러 보시면 여기 인스턴스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측정하고 있는 BER 값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인스턴스 이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롯을 할 때는 --- plot wave라는 옵션을 넣어서 플롯 할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에 단에 보시면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수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는 여기에서 아까 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 probe 혹은 --- probe --> BER 이라는 값을 넣어서 지금 probe BER의 인스턴스 이름을 추가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 plot type 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타이밍 오프셋을 수입하거나 혹은 볼티지 오프셋을 수입을 하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본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타이밍 오프셋을 수입한 결과인지 볼티지 오프셋을 수입한 결과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 plot type 하고 time 혹은 볼티지 아니면 horizontal 아니나 vertical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저희는 plot wave까지만 하고 추가적인 걸 써놓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위에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 plot type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따르고요.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따라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t로 시작되는 파라미터 값은 타이밍 오프셋을 수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v로 시작하는 파라미터가 지정이 된 경우에는 볼티지 오프셋을 수입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t나 뭐 v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를 쓰신다면 따로 안 넣어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 plot type을 이용을 해서 타입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탭 보시면 엑스트라 옵션에 --- 수입하고 t 오프셋을 0부터 0.95 UI까지 0.05 UI 스텝으로 수입하고 있고, 이때 결과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이 몬테카를로 심으로 측정한 결과이고, 빨간색 선이 스태티스티컬 모드 설정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이 몬테카를로 값에 보면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만 측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빨간색 선인 스태티스티컬 심 모드에서는 전체 구간에서 다 측정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안 보이는데 여기 좀 확대해 보시면 분홍색 점선이 있습니다. 컨피던스 인터벌 구간인데 95%의 확률로 이 구간 안에 놓인다는 의미고요. 빨간색 선이 구간 안에 잘 놓인 걸로 봐서 믿을 만한 결과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좀 해석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타겟 BER의 12-9승이라고 하면 여기 가로축의 교점인 부분으로 타이밍 오프셋을 수직으로 내려가 보면은 아마 눈대중으로는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3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0.45 UIPP가 이 시스템에서의 타이밍 오프셋 마진이 됩니다. 다음에 볼티지 마진인데 여기서는 V 오프셋을 마이너스 50mm부터 플러스 50mm까지 20개의 포인트를 리니어하게 선택해서 수입한 결과입니다. 네, 결과 보시면 타이밍 제셋 때와 반대로 이렇게 새로 Y축이 오프셋이고 X축이 BER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타겟 BER이 12-9승이라고 하면은 여기 교점을 지나는 점의 오프셋 값이 그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0mm 정도 되는 볼티지 마진을 갖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터 톨러런스입니다. 지터의 주파수와 진폭을 수입하는데 각 주파수에 대해서 CDR이 BER을 만족할 수 있는 지터의 최대 진폭을 의미합니다. 저주파의 지터는 CDR이 추적을 해서 마이너스 dB per decade 기울기를 갖게 되는데 특정 주파수부터는 CDR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이 주파수를 CDR의 밴드위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고주파 지터에서 CDR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까지의 지터는 견뎌낼 수 있다는 지터 마진이 되겠습니다. 지터 톨러런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딜레이 투 클럭 프리미티브를 이용했던 건데 TX PLL 클럭, 그러니까 PLL이 출력하고 있는 클럭을 입력된 딜레이만큼 지연시켜서 TX를 구동했습니다. 이 신호는 외부에서 사인젠 프리미티브로 사이노소이드 신호를 생성을 해서 인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시는 SJ 프리 퀀시 그리고 SJ 앰프 값을 수입하면서 지터 톨러런스를 측정합니다. JTOL 테스트 벤치가 지터 톨러런스를 측정하는 테스트 벤치인데 사이누소이더 지터 프리퀀시를 1메가부터 1기가까지 로그 스케일로 15포인트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사인젠을 눌러 보시면 파라미터 값이 입력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프리퀀시는 아까 스윕하고 있는 사이노소이더 지터 프리퀀시를 입력하고 있고 앰플리튜드와 오프셋은 사이노소이더 지터 앰프 이 값을 데이터 레이스로 나눠주고 인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UI 단위로 지터를 입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 벤치 에디터에서 커맨드 탭 보시면 이번에는 measure jtol 파이라는 스크립트로 측정을 하고 있고 아까처럼 prove ber에 인스턴스 이름을 넣어 주셔야 하고 타겟 ber과 그리고
사이누소이덜 지터가 지금 어떤 파라미터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스크립트를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맨 하단에 보시면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대시대시 프로브로 프로브 VAR의 인스턴스 이름 추가해 주셔야 하고, 대시대시 SJ앰프로 지금 사이너소이더 지터 앰플리튜드의 파라미터 이름을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겟 VAR도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특정한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사이누소이덜 지터의 최대 진폭을 찾아낼 때두 가지 방식으로 찾아내는데요. 넓은 스텝으로 먼저 구간을 좀 파악한 뒤에 그 구간 안에서 파인 스텝으로 수입하면서 최대 진폭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때 코스 스텝이랑 파인 스텝을 지정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는 2와 1.1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설정한 대로 15개 포인트로 찍어주고 있고, CDR이 지터를 잘 추적을 해서 -20 dB per decade 기울기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평평한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밴드위스가 한 20메가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지터 마진을 보시면 뭐0.4 UIPP 정도로 나오는데, 아까 베스트업 타이밍 마진에서 봤을 때도 0.4 UIPP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별도의 값이 아니라 지터 톨러런스와 그리고 타이밍 마진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하이스피드 IO의 여러 컴포넌트들을 모델링하고 시스템 베릴로그 상에서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X 모델로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링크 성능을 보면서 여러 구조들을 시도해 볼수 있고, 다양한 퍼미티브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모델을 할수 있습니다. 고속 IO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아날로그 디지털 피드백 루프에서도 효율적인 검증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